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어디 보자. 10년 됐습니다. 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아, 그럼 요즘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와, 아니면 멋있다.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 오빠도 있어요.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네.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인간아. 인간아. 감동적이죠. 와, 확 와닿습니다. 가슴 뜨겁죠? 와, 흉원이 인간.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인간 말종.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어파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어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어파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파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아,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전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안에 계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둠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성들이 이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 여성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네요. 안 되시네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맞아. 시하네.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은 회개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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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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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대고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안 사. 많이 떠돌아. 떠돌아봤지, 뭐. 잘 되었지. 네? 보다 많이 봤어. 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매운 거. 맵고 짜고 당고. 보세요. 자극적.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어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옷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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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만한 백이 있던가요? 없어, 여성분들? 없어.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죠. 사셨죠.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어.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어요. 네. 했지. 맞았어. 네. 자, 그런 거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면.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네 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네 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화날 때 노래 나오진 않죠? 네? 막 염려가 있을 때 노래 나오진 않잖아요.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되게 소울 있게 노래하시는 분들. 네? 막 완전 소울 있게 막. 내 나이가. 네? 막 이런 개보 없는 춤 춰가면서. 네?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으세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 더 센 거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위로. 네? 지금 뭘 받아 적어요? 혼자 뭘 받아 적냐고요. 네? 지금 뭘 쓴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쓸 게 뭐가 있어요?
안 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요 좋으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RF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자기가 따라 입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걸 누가 공부해요? 누가 RF를 공부해야 하냐고요. 좋으면은 그 사람 흉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최고의 강한 교육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유머 감각이 저절로 생겨날게요.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 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무관된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 일로 버신 돈을 사회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이야.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UFC. 어머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퍼? 어떠셔? 항상 아퍼. 느그예비는 항상 아퍼.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수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장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느그예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얼른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한국 남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네. 근데 자기는 보수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던가요? 아, 진보라고, 진보라고 하죠. 하죠. 자, 왜 이런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 장난, 진짜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지금. 자,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수야. 근데 이 남자는 야, 나는 진짜 진보한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태우셨는데 방에서 피우셨거든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렇게 딱 태우셨어요. 와.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분들은 담배도 많이 끊었고 피면 어디서 펴요? 나가요. 나가서 피거나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못 펴요. 그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맞아. 거기에서 이렇게 이 어깨가 추워가지고 어깨 비닐이하고 플라스틱 버리면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난 집안일을 도와요. 그리고 난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보기엔 얼마나 진보란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를 난 30년에서 50년을 봤는데. 근데 여성들의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아니, 여성들은 사실 디테일을 바라는 거예요. 일상적 언어.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빠, 나 오늘 피디님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싫어. 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 여자친구.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나이지. 오빠, 그 피디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가 있다. 야, 도현아, 너 문제 있어.
PD님은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완전 객관적이야. 나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사님.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나니까! 아,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얘는 기존 오빠가 돼야 되겠구나. 아유,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아, 너무 재밌으세요. 아, 화가 나네. 그리고 아, 너무 재밌으세요. 대구선이 들을 감이 아니네. 대구가 잘못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여보, 너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요.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해.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요,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있어야 돼.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 말하세요.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아,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흐르르 흐르르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긴 여성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다 뜯어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머,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사까지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야.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그치.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1,000명 가봤어요, 1,000명. 청소년 캠프. 1,000명이 한 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어머,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침 뱉는 게 두 종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앞에 치아 사이로 나가는 게 있고 혀도 이렇게. 제가 유머 한번 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뭐래요? 앞에 2학년 애가 자기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걔네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 다닌 줄 알아? 저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 아이고.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 좀 사줘요. 아,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아, 왜 사준대? 봐봐, 누구? 지혜비 같은 놈,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라가지고 제가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다섯 개 있다 그러면은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에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모르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오,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오. 아니, 여성,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남성. 김한석 씨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지금 순간 이렇게 할 뻔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 언어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의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웃겼으면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는 어쩜 개그맨을 잘해.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번째 동작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이렇게 힘내. 이게 다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쓴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오. 자, 보세요. 오, 이런 거라고. 맞아. 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까? 그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죠. 그가 놀랄까 봐. 그래서 왜 이러나.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소개할게요. 오래 네.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네.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웃겨? 아,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귀가 꺾이면 끝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정확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자주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네.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 돼.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대라, 로또나 대라. 지겹다.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난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맞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이 자그마히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에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의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나가 마려한다. 네. 이제는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안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안 돼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두 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예? 네?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두 병, 세 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들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영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이제 야, 형이랑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네?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랐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요,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 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나 울어.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어,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꼴값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아,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했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대에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맞아요.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일 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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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현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 빨리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네.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치.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천 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천 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발에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아. 막 이런 멘트, 이런 멘트,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걔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 누나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에미야 맞아. 에미야,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뭐.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 돼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 좀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네.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네가 술 처먹어 들어와 있으냐?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아...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열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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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6째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그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치마 정장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그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네?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단디 보내. 뭐 단디 보내냐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응 뭐 단디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아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아,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양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 가라!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둘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제 이제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 아버지 갈게요. 예 가죠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은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제가 어금니를 꽉 잡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와봐. 어,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순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아.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풀어주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져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기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쥐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쥐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요! 딱 갔는데 트렁크에 된장 봉지를 넣었는데 문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생생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하고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홈이에요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아,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 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여섯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아,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뭐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와,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멋있다.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착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것 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제 치과 사건 한 번, 공황 사건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안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 저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세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해요. 표정,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학학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와.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안에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저 홍시 수백 개에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그런데 제가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고창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걸.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 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려졌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가 무슨,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아, 그게 또 공포가 됐구나.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그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가정형편이 다 어려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그게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 그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네.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 so sweet.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있어요. 저는 진짜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할 딱 두 마디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꼭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에 딱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C가 뮤직뱅크였어요. 선배님이 보시고는 너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오래 할 수 있겠니? 정말 비수회가 이렇게 돼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겠네. 장수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말보다는 약간 저를 자극을 주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를 약간 자극하는 말이 왔을 때 그냥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 수저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타고나는 사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와.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딸 다섯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달리 몸이 약했어요. 안 믿으시는 걸 알아요. 괜찮습니다.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위에 세 언니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랑 좀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이 약했던 어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날마다 집에 와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더니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일동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중계방송을 했어요. 아, 귀여웠겠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3시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는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혼나간다. 네, 혼났어요. 복달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달 안 한다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겠어요? 여러분 재미있었을까요? 귀에서 피나죠. 그죠? 네. 아이가 학교에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6시간 동안 얘기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네. 게다가 어머니는 네 번째 재방송을 보신 거잖아요. 위에 언니들이 쭉 얘기했을 때도 그걸 제가 네 번째 재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다 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실은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딸린 조그만 미용실을 하셔서 항상 바쁘셨거든요. 근데 저는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나 어머니를 찾아오신 손님이 오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 아기였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미용 끝난 그 손님들이 제 손을 갖고 이렇게 항상 동네 마시러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학교 때도 왜 학년 바뀌면 제일 마음에 드는 애한테 가서 안녕 난 이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하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이라는 걸 해보았어요. 저희 반에는 69번과 70번이 있었는데 둘 다 육상부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육상부가 아주 뛰어난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회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면 안녕 이 정도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때는 집전화밖에 없었죠. 휴대전화가 네. 없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반장 나 누구야 그러는데 69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 웬일이야? 했더니 반장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학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얘기해 얘기해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랑 인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얘기할 데가 없나 보다. 인터뷰 경험을 그때부터 그랬네요. 수련을 쌓으셨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에 관한 좋은 원체험, 또 사람에 관한 좋은 원체험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고요. 그 시작이 됐던 건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 어린이 동요 자랑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누가 누가 잘하나 혹시 아세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네. 저희 반에 혜영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혜영이가 그 누가 누가 잘하나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응원을 하러 갔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언니가 나오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언니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중학교 갈 때도 방송반, 고등학교 갈 때도 방송반, 대학 갈 때도 그 대학에 방송반이 있나를 알아보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 재수 끝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와, 서사가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나운서 영업 비밀을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입사 1년 차까지 훈련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것이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받는 훈련 중 하나는 3분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너무 신입 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선배님들 퇴근하시기 전에 쭉 모여서 어떤 주제를 주시면 3분 동안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래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래퍼. 그런 거죠. 예, 예. 예를 들면 그냥 자 이금희 씨 커피에 대해서 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럼 바로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막 더듬고 막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우는 친구도 맞아요.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네. 너무 못하니까. 지옥이겠다. 네. 근데 나중에는요. 하게 돼요. 어머나.
훈련의 힘. 예, 훈련의 힘. 내가 나에게 날마다 1분 스피치를 던져주세요. 주제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에서. 그래서 그냥 1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녹음을 딱 들어보면 1월 1일에 내가 1월 31일에 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매일매일 녹음했을 때. 그리고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은 아무 원고가 없는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할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예, 신기하죠. 네. 훈련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 버스에서 창밖에 간판을 쭉 읽으세요. 근데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입 모양으로 읽으세요. 무슨 무슨 텔레콤, 무슨 무슨 꽃집, 무슨 무슨 편의점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근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인이 쓰신 수필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동기들보다 방송 기회가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대요. 혼자서 중계방송을 했대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그 모든 동작을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이걸 계속 말로 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김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김치가 좀 푹 익은 게 좋은데요. 자, 오늘 김치는 푹 익었는지 아니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약간 좀 덜 익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초아 씨 특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말이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저희 후배 아나운서가 방송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잘하나 궁금했는데 혼자서 질문을 만들고 혼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일단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질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잘 안 하죠? 맞아, 맞아. 왜 안 했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한 거예요.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의 한국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은 제가 2022년 한국 영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혼자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에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능력과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생명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개비 좀 빌립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어요.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 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 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카레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니.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오뿐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쁜이 다섯 명. 네, 네. 그래서 오뿐이.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야 됐다.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그렇지. 바뀝니다. 그렇지.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죠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아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 막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받아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을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아이고.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셨어요?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자,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운동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 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요. 이거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서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했을 때 거절을 잘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그럼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아,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우, 5시간이나 걸려요? 아,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아.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 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의 준말이죠? Too much information. 무슨 말하면 아 TMI,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와! 그 TMI 아닌데요? 아니,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예요. TMI. 예,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 뭐 있으세요?
킹받쥬. 그죠? 네. 아, 진짜 킹받쥬 싫어요. 개짜를 붙여가지고. 그쵸? 예. 개 맛있더라고. 왜 그런 거야? 접두어 개는 이게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양이 맛있지.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렇게 좋아해요? 뭐야, 이 고양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개 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떫어서.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아... 그렇게 붙여요. 예. 네, 그리고 열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받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네.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네.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 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다르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콤플렉스인가 보다. 네.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이 표현해준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승려께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두 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거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아,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두 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두 개. 바로 그 두 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두 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두 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아 진짜? 그럼. 아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네.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정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아유,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졌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주가 각자 30년 내지는 그보다 더 각자의 삶의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저는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마 이제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쉽게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겁나 미워.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구구.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구구. 닭살 커플.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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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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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찌질이. 뭐,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찌질이.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금지된 오!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미혼 여성.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혼 여성. 귀여운 남성, 귀여운 여성.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인 카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외도?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죠. 자, 이렇게 이혼청구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서 업체, 조사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두 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네.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고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어,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맞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혼?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아니었던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네,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 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 재산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 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땅? 땅은 들어가죠. 네. 복권.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 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다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인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 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그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 네. 안 해야지.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교섭을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뭐. 네. 예, 예.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학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 읽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나의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쭉 이제 아이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의 기준이 20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1년에 약 3만 9천여 건, 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한 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1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지금 전체 이혼의 40% 정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 살다가. 참고 살다가. 네. 이제 남은 생을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제 자식 때문에 살기는 싫다. 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급증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래 사니까.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황혼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부장적인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된다. 남편은 그냥 돈 벌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남은 인생은 대충 살다가 곧 죽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 혼인 생활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도 공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경석 씨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남편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심각하다고요? 아니, 네. 제가 안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 네. 정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딘가, 내가 누군가와 같이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을 딱 하려고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인식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재산이 뚝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론의 경우에도 재산을 결국에는 못 받으면 조론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 이혼이 되는데 이게 형사 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 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러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가정 폭력으로 뭐 신고된 거는 수차례고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딸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딸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 주머니에 생계도 힘들고 돈도 없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은 뭐 계속 비웃는 거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소송을 무덤에 갈 때까지 끌 것이다. 네가 가서 받아갈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도저히 참다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남편을 살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없겠죠. 네. 아무리 그동안에 그 고통받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발적이거나 술을 마셔서 한 게 아니라 급소를 검색했다던가 뭐 흉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검색했다던가 당시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CCTV 회로를 보니까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인정이 돼서 실형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을 끝은 살인사건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비극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